안녕하세요, 방 여러분. 허터방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임진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고기가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요, 100kg 이상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임진강 하면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여러분입니다. 자, 오늘 어부님이랑 같이 할 건데 고기가 얼마나 나오나요? 오늘 잡기 전에는 450kg 정도 잡았는데. 450kg요? 450kg 잡아서 어디다가 팔아요, 근데? 고기 파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파는 거 찍어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항상 어부님이랑 할 때 어부님이 고기를 어디다가 어떻게 파는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잡은 고기를 파는 것까지 한번 찍고, 그리고 또 어부님 가게 가서 먹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부님, 만약에 못 잡으면 어떡해요? 그분 몰랐는데. 못 잡으면 죄송합니다. 기름값 지어드리고. 아니요, 없애도. 오늘 한 몇 킬로 예상하시나요? 100kg? 4.5분의 1이 줄었네요. 150kg?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오. 자, 배 랍승. 근데 어머니 계속 이렇게 타다 보니까 가끔 한탄강이 좀 그립기도 합니다. 약간 노전은 그 레트로 감성이. 저는 아니에요. 어제도 거기 갔다가 지금 몸살 났어요. 어제 진짜 힘들게 했는데. 몇 마리 잡은지 아세요? 몇 마리 잡으세요? 아홉 마리. 안 갈만 하네요. 갑자기 어제 정 떨어졌어요. 근데 가게 이름도 한탄강 청년어부잖아요. 네.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한탄강을 안 하진 않으니까 임진강은 계속 가지고 갈 거죠? 임진강 계속 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한번 추천 받아봅시다. 임진강 청년어부 말고 이거 너무 식상하니까. 네.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댓글로 써주세요. 왜냐면 다른 강을 탈 수도 있으니까. 네. 전국에 있는 강 하나씩 다 살라고. 전국 강 청년어부. 전국 노래자. 오빠 달려! 오빠! 자,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지금 산강만 걷나요? 네. 산강만 몇 개 걷어요? 네 개요. 그럼 총 12개의 통발을 걷는 거죠? 네. 산강만 하나에 통발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12개를 오늘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에서 100kg 이상 나오는 거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달려볼까요? 오빠 달려! 오빠! 어머니! 네. 물이 왜 이렇게 차요? 그냥 가라앉고 있어요. 물이 너무 차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안 돼! 자, 상어만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제 사긴 털었거든요. 그럼 없겠네요, 어부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자, 올라옵니다. 없네? 어부님! 망했어요. 어부님 망했어요. 한 마리인데요? 아유. 저거 뭐야? 누치도 아닌데요? 누치 아니에요? 네, 누치 아니에요. 누치예요, 누치. 쏘가는 줄 알았네. 뭐 문제가 있나? 처음부터 저희가 많다고 설레발을 치지 말았어야 됐나봐요. 그니까요. 어부님이 많다고 하면 항상 없거든요. 징크스입니다. 없어요, 여기. 여기 아예 없어요? 거기 50kg도 없어요. 어제 여기 상강만 다 털었나요? 이거 다 털었어요? 그게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어창 안에 있어요? 네. 이따가 이건 보여드리고, 지금 이제 가운데 통발이거든요. 여기에 그나마 제일 많아요. 제발. 제발. 자, 아래 보입니다. 이거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잘못된 건가, 그 물이? 있네. 있네, 있네. 있다. 있어요. 있어요. 몇 마리 있어요? 안 해요, 이거. 근데 이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없어요, 고기. 아, 롯데다. 나도 속아버렸네. 이건 이제 4, 5일 정도 묵힌 거죠? 네, 이거는 조금 없을 거예요. 역시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없어, 없어. 오, 보이네, 보이네. 자, 참게 올라오고 있어. 참게 야가래. 붕어네. 붕어예요? 오,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잡혀 있어요. 붕어랑 동작이에요. 참게도 좋은데요? 자, 통발 바로 털어보도록 할게요. 오, 야. 오, 야, 붕어 사이즈 뭐야? 토종이에요, 토종. 우와, 양 많습니다, 여러분. 씨알이 다 대박이네. 아이씨, 기분 좋다. 어제 아홉 마리 잡았는데. 여기서 속상하면 바로 여기로 와요. 이런 붕어 처음 봐요. 자, 뽑아볼게요. 아, 미쳤다, 와. 자, 참게 작은 것들은 다 방생을 해줄게요. 자, 이런 거. 야, 엄마! 내 거야. 내 거야. 참게들은 바다랑 강 그 경계에 살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칼 하나로 바다에 갔다가 강에 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와, 이거는 낚시꾼들이 평생 볼까 말까 하는 그런 붕어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와. 쉽게 잡았습니다. 와,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와. 빵아살입니다. 너무 맛있겠다. 모래무지구나. 야, 모래무지. 아, 요런 거 팔 때 같이 그냥 넣어버리나요? 아니면 요런 거 따로 빼나요? 이거는 무조건 제 거예요. 잉어죠, 이거. 잉어 새끼라서 방생했습니다. 덧머리 커죠. 자, 요건 이제 누치. 요거 어창에 넣으면 되나요? 네, 좀 있을걸요, 고기. 와, 씨, 겁나 많은데요? 우와. 강준치. 개 크다, 강준치. 자, 어유야. 야, 친구들 왔다, 난리 났다. 그래, 거의 잘 살아다다. 맞아다다. 어머니, 네. 오늘 있다고 해도 되겠어요? 있어요, 저기. 이렇게 바로요? 이거도 많을 거예요. 설마 망하는 거 아니겠지? 진짜 여기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진짜 이거 컨셉 끝까지 밀고 와야 돼. 어머니 할아버지 돼서 노인 오브 하셔도 없어.
하나도 없어. 없어. 여기 고기 안 살아. 여기 많아요. 많아요? 밑에 밑에. 오이씨. 오예, 발차기. 우와, 이씨, 미쳤는데? 이 정도면 하나에 지금 10kg씩은 되지 않아요? 네, 이 정도면 10kg는 될 거예요. 우와. 자, 올려보겠습니다. 아, 무거워서 들려나, 이거? 우와, 야, 씨. 우와, 미쳤다. 이거 뭐예요? 누치. 누치예요, 저거? 누치예요, 엄청 커요. 칠자는 돼 보이는데요? 아, 네. 이 어부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물이 커지니까 힘들어요, 이게. 우와, 미쳤다. 진짜 많네. 이게 바다에는 기계로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다 손수 해야 돼, 다. 그물도 다 혼자 털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빡셉니다. 자, 부어볼게요. 이야, 와, 미쳤다. 이거 누치라고요? 네. 이게 일반 누치죠, 보통. 네, 일반 크기인데. 들어볼까요? 우와. 이 누치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가리가 굉장히 필러 쳐맞은 것 마냥 두툼합니다. 이거 입 먹겠다. 입 이게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약간 콜레스테롤, 아니, 콜라겐. 콜라. 아가리 미스테이크. 콜라겐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염도 있어요. 수염 가끔 빠신다면서요? 네, 이거. 심심할 때마다. 왜 저세요? 보니까 징그러워서. 이게 일반이에요. 크기 비교하면. 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보이시죠, 여러분? 엄청 큽니다. 둘 다 필러 했으니까. 아.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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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키스, 어, 먹지 말고. 딥키스다. 이런 걸 뭘로 먹어요? 이것도 그냥 푹 삶아버려요? 그런 것도 이제 푹 삶아서 어탕을 하면 그거 살 많죠. 어탕을 하면 살이 많겠구나. 제가 그래도 어탕 끓일 때 안 넣는 고기가 있어요. 뭐예요? 강준치랑 끓이. 끓이는 왜요? 그냥 그거 좀 되기가 싫더라고요. 왜요? 지상주의네요. 그죠? 네. 물고기 이거 얼굴 보고. 끓이 지상주의. 와, 어, 말자. 어, 키오파이터 97인 줄 알았네. 아, 오, 좋다, 좋다. 오, 저기도 많아요. 저 밑에가 더 많, 없어요, 밑에. 아유, 또 큰 실수하실 뻔 했네. 어유, 그럼 안 돼요. 여기도 붕어 한 마리 있네요. 잉어랑 붕어 넣으면 진짜 좋긴 해요. 잉어 특히, 어탕에. 어디에 좋은 거예요? 몸에 좋은 거죠? 그쵸, 몸에도 좋고, 색깔이 완전히 그냥 쫙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잉어를 저번에 잡아가지고, 은혜한테 산후조리 하라고 푹 끓여가지고 줬거든요. 한 입 딱 먹자마자, 전날 먹었던 거까지 다 개어냈어요. 너무 비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제가 다린 것도 아니에요. 약방에 갖다 줬는데도, 잉어즙 자체가 원래 비린다고 하더라고요. 약재를 많이 넣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약재 값을 아꼈거든요. 은혜 미안해. 이제 얘기한다. 아, 약재 값이 너무 비싸더라고. 12전을 넣어야 되는데 8전만 넣었거든요. 4전 찍는 거. 그래도 통해가지고 영상 잘 나왔어. 자, 여기 것도 부어줄게요. 어, 야. 붕어 큰 거 또 있네. 죽었는데 이거 죽은 줄 알면 안 돼. 싱싱한데요? 아가미를 봐야 돼요. 아가미가 요런 색깔이면은 싱싱합니다. 여기 들어갔지? 자, 참깨 새끼들 다 정리할게요. 마일리지. 자, 여러분 이제 요거 다시 어창 넣어줄게요. 어창 아니야? 왜, 왜, 왜? 어, 내 거. 자, 부어버려. 우와. 아, 참깨 새끼. 오. 참깨 새끼. 참깨, 참깨야 새끼. 날아갈 뻔했네. 우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450kg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물이 안 보여요. 이게 억지로 닫아요. 살짝 걸친 느낌? 우와, 이거 아예 위에 올라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오늘 뭐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닫아. 어머님, 다음 상관만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도 없죠. 여기 고기 안 살아요. 벌써 지금 75세 어부쯤 된 것 같아요. 이야. 자, 다음 상관만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도 없어요. 냄새가 안 나요, 비린내가. 노인 버전으로 하세요. 큐. 없어. 고기 안 사러. 배스도 없어. 우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고기 있어. 안녕하세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저 그림자인데요? 자, 올라옵니다. 우와. 제일 많다, 제일 많다. 나이스. 쪼가리가 한 마리가 안 나오네. 쏘가리가 나와야 돈인데. 근데 좀 있으면 좀 나올 거예요. 아, 없어요. 쏘가리 여기 없어요. 쏘가리 안 살아요. 쏘가리 안 살아. 우와, 참게 이거 감옥가. 참게 놔줘. 자, 여러분 여기 다 분류했고 바로 가운데 통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통발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보편적으로. 그렇긴 한데 오늘 없어. 아무것도 없어. 참 개새끼밖에 없어. 자. 우와, 우와, 미쳤다. 터졌어. 아, 좋다. 거기 있어. 와, 진짜 제일 많은데? 돈 벌었다. 이때까지 어부님 통발에서 본 것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올립니다. 자, 건져 올려보겠습니다. 우와, 미쳤어. 와, 진짜 미쳤다, 이거. 다 나와, 다 나와. 고기 안 보세요, 여러분. 미쳤죠? 다 버려. 그래도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아, 예, 좋습니다. 몇 킬로 돼 보여요, 어부님 그렇게 들었을 때? 20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와. 어이구, 미안하다, 장기야. 어이구.
아따 이씨 뒤질래. 이거 먹어. 저 뭐야? 붕어 죽어 있어요. 붕어예요? 진짜 큰데요 붕어 저거? 와 크다. 떡붕어예요. 둘 다 토종 아니에요? 떡붕어는 다른 나라 붕어예요. 아. 떡붕어는 토종이 아니고 요거는 토종 붕어고. 네. 아. 그래서 붕어 매니아 분들은 떡붕어는 취급 안 해요? 토종 붕어만 잡으시는 거예요? 네. 쏘습니다. 쏘세요. 와 이거 역대급이다. 아. 우와. 오! 이거 하나에 50kg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에 10만원이네요. 10만원 넘게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아까 합치면. 어제 것도 입고 해가지고 이따가 팔 때 한번 싹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참게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참게를 좀 버릴게요. 우와, 이쪽. 노다지, 노다지, 참게. 이게 다 컸으면, 씨. 어머니 이거 동작해. 동작해 여기 넣어야죠. 무조건 가져가요. 자, 이게 오른쪽이 떡붕어, 왼쪽이 토종붕어라고 하는데. 토종 아닌가? 왜 이렇게 크냐 근데 이거? 전문가분이 댓글 달아주실 겁니다. 이게 뭐가 떡붕어고 뭐가 토종인지 아니면 둘 다 토종인지 둘 다 떡붕어인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가미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빨개야 좀 신선한데 아가미 색깔이 약간 분홍색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많은데요? 발로 차는 게 슬러지를 떼는 거죠. 네. 이 슬러지가 겉에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저런 걸 떼줘야 고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야이. 아 좋다. 나쁘지 않다. 원래 같은 많은 건데 이 전에 지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나쁘지 않다로 나와버리네 멘트가. 털어보겠습니다. 예. 아, 참 개래끼들을 빼는 게 이게 일이네. 자 1타 2피 그렇지. 1타 3피 더 빨리 꺼져. 한 마리 가져와라. 이게 캐나다 이런 데서 랍스터를 잡고 나서 랍스터한테 손에 고기를 쥐어서 보내준다 하더라고. 맞아 맞아. 나중에 내가 처먹겠다고. 큰데요? 피름이? 이게 피름이요? 피름이 사이즈 봐라. 요 정도 엄청 큽니다. 이거 챙길까요? 네. 오, 쌌어. 예스! 암깨. 예, 맛있는 거. 아싸. 아싸가 왜 이렇게 웃기야? 요새 초등학생들도 아싸 안 하겠죠? 안 할걸요? 저밖에 안 해요. 나이 먹어서도 할 건데. 아싸. 이야 미쳤다. 와 우와 여러분 미쳤습니다. 와 다음 거 보면 거의 다 차 보이겠는데요 진짜. 고기가도 없을걸요? 없어. 컨셉 유지 아주 좋아요. 한 마리도 없어. 자 마지막 삼각망 도착했습니다. 없겠죠? 100% 없죠. 자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있어 조금. 좀 있네. 근데 안 해요. 이 정도면 차라리 좀 더 묵혀두고 꺼내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항상 요 가운데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가 항상 많기 때문에 없어요. 에스도 없어. 물르길도 없어. 오 괜찮으세요? 와 통발이 들어갈 뻔했어요 저 방금. 헌터팡은 있어. 있어요? 조금 있는 것 같아. 오오오 또 다니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거들만해요. 아싸. 오야 오야야야야 발버둥 제일 세다 여기가. 좀 시원해. 오 맞네 맞네. 진짜 딱 두 명이 사면 좋은데. 구인 공고합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죠 어머님? 외국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들들해야 되죠. 아 인건비가 조금. 근데 그래도 요새는 최저시급을 다 줘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한국 사람 그냥 힘만 좋으면 좋습니다. 자 힘 좋으시면 헬창분들 환영합니다. 굳이 운동 가지 않아도 여기서 등 근육을 다 키울 수 있거든요. 거의 지금 데드리프트 몇 세트를 치셨는데 자세도 이렇게 잡고요. 많아요 많아요. 여기 여기서부터 있다고? 여기 중간에도 많아요. 어 중간에도? 지금 중간이에요? 네. 오 많다 많다. 어 확인 잘했다.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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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이거 먼저 해줘야 돼요. 아 바로 챙겨다녀요? 네. 아 역시 안주머니에 이렇게. 아 해병대 시절부터 쓰던 거라고 하시던데. 네 옆에 사람 맨날 찔렀어요. 장난입니다. 아 장난입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올라옵니다. 이야 역시 가운데. 와 자 부어볼게요. 어 뭐야 왜요? 어 구멍이 있어요. 어 뭐야 이건 꼬매야겠다. 쏘가리 어디요? 쏘가리 어디? 고기. 오, 오 쏘가리. 와, 드디어 쏘가리가 나옵니다. 금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저 금지체장 같은데 이렇게 말 나오면 또 안 되니까. 금지체장이 몇인가요? 18cm요. 자 요거를 넘으면 괜찮습니다. 바로 5장입니다. 바로 5장입니다. 넘어요 넘어. 자 넘습니다. 확실히 넘어요. 넘는데 그냥 살려줄 거예요. 네. 이번 해 첫 쏘가리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가라 가라. 금지체장 넘었습니다. 어우 다치면 안 돼. 커서 들어와야 되거든. 제가 쏙 들어갑니다 얘네는. 아유 아유 정 떨어지네. 쏘가리 나오네요. 이제 슬슬 시작됐습니다. 떼돈 없어. 쏘가리 없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다 걷었거든요. 자 이제 누치를 배에 한번 얼마 잡았는지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자 저기다가 한번 쭉 깔아볼게요. 잠시만요. 챙겨야지 챙겨야죠. 또 깔고 나가지마 임마. 우와 우와 어마어마하다.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야 이거 맛있네 손맛.
자, 여러분 지금 누치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비린내가 지금 장난이 아닌데 거의 지금 100kg 정도 되면 야야 로추 좀 치지 마. 와 엄청나고 특히 이 녀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강준치라는 녀석인데 얘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제 요 녀석 가져가가지고 파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배터에 도착했는데 저랑 어부님이랑 먹을 거 한 대여섯 마리는 여기 따로 빼도록 할게요. 플라이어를 백으로 던져버려. 어 미안해. 어차피 뒤질 거야.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렇게 잡아온 거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한 바구니당 50kg로 해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야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예 yeah. 하나 둘 셋 아유 어우 두 개 나왔네요.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조심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확실한 일당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까지 어부님이랑 촬영을 하면서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하실까? 왜냐면 어부님이랑 촬영하면서 이런 돈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확실한 일당입니다. 큰 돈 만지려면 좀 더 있어야 돼요. 큰 돈 만지려면 뭐 황복이 들어오든가 쏘가리가 많이 들어오든가 장어가 많이 들어오든가 이렇게 해야 큰 돈이 버는데. 근데 지금만 이렇게 팔지 쏘가리나 황복 그런 거 들어올 때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네, 제가 이제 식당에서 쓰죠. 그게 돈이 더 되니까 밀키트로 보내드리거나 이제 식당에서 매운탕으로 하거나 그게 낫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얼른 가가지고 저걸로 어탕 수제비랑 어죽 같은 거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가시죠. 자, 여러분 세천가든 아니 란탕강 럭련어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손질을 할 건데 어부님 붕어는 안 하죠? 붕어 해야죠. 붕어도 같이 할 거예요? 네 오늘 그냥 다 넣을게요. 저번에 제가 먹었을 때 그럼 붕어가 있었나요? 이게 붕어가 그 자손의 그 탄생의 애국심이 더 붕어 먹으면 안 돼요? 아니 붕어 먹으면 럭력에 좋다고. 아 네 드셨어요. 네. 잉어 붕어 뭐 가무치 잡을 때도 가무치도 넣고. 아무런 소식이 없네. 있을 수도 있지. 뭘 해야 있죠? 붕어 먼저 한번 조져볼까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해. 노인 버전 가능한가요? 하나, 둘, 셋. 내가 이런 걸 좋아해요. 노인이 아닌데. 자, 비늘 치고 내장 빼면 끝이죠, 사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가운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부님은 옆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일 편합니다. 아 이쪽을? 얘네가 내장이 엄청 많아요. 아 붕어가 많구나 내장이. 모자이크인가요? 이것도요. 좋아요. 아 맵다. 한번 닦아줄게요. 워터야! 자 이렇게 안에 다 싹 정리해주면 끝납니다.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이런 게 냄새의 원인입니다. 이 내장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 누치도 똑같이 이렇게 손질을 해서 배를 따줄게요. 누치는 내장이 붕어보다 적나요? 더 적죠. 자 이런 식으로 싹 다 손질해줄게요. 자 고기 손질 다 됐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고기를 넣고 바로 끓이면 되나요? 네 근데 저희가 비법 그게 있어가지고 비밀 레시피구나. 네. 이거 이건 영업 그거니까. 네. 이거 다 알려버리면 누구나 다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렇죠, 또 뺏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눈으로 봐도 되나요? 네 봐도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눈으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저걸 넣으신구나. 오라 네. 내일 속초에 황인의 청년어부 해가지고 가게 하나 나올 거예요. 비법 알았으니까. 오라 저렇게 한 거구만. 지금 무언가를 갈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망고스틴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은 지금 파인애플을 갈고 있네요. 네 과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라 이걸 리치도 갈고 있네. 나 이거는 비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보고 배웠거든요. 저 이제 어죽집 차릴라고.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깨끗하게 씻으면서 넣어야 돼요. 씻으면서 넣어야 돼요? 네. 피가 있으면 안 되고. 자 이제 여기다가 고기를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고. 이야 비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비밀이 많은 집이구만. 이거는 뭐 누구나 알아요. 푹 끓일 때 이게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뭔데요? 랭강. 이 랭강이 또 잡내 같은 거 없애주고 또 무슨 효과가 있나요? 그냥 잡내를 없애줘요. 제가 생강 씻어서 생강도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아 생강을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넣고 끓이는 거거든요. 호대기에 생강을 넣어주고 여기도 이제 몇 가지가 더 들어가요. 또 비법이에요? 네 보여줘도 되는 비법이에요? 이건 안 될 거야. 아 이건 안 돼? 네 오호 저게 들어가는구만. 아 힌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 불알. 유추하셨나요? 지금 감 좋으신 분들은 유추하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가네요 루랄이. 돼지 불알은 같이 넣어야 맛있습니다. 저 이것도 비법이에요? 이것도 비법이에요. 야 이거는 야 지금 너구리 꼬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소리도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소 루랄같이 생겼죠? 덜렁덜렁하죠? 자 요거를 또 여기다가 같이 넣고 참고로 저희가 먹어서 그렇지 원래 더 고기에 많이 아 넣어요. 고기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빠져야 돼요. 여기다 물을 넣나요? 네 물을 넣어야지. 자 물 넣고 살짝 잠기게끔만 넣고 자 그리고 압력솥 닫아주고 지금 여기서 이 상태로 얼마나 해야 되나요? 끓이고 나서 1시간.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한번 푹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팅!
자, 여러분 한 시간 정도 넘게 해가지고 지금 다 됐습니다. 열어버리면 우와 진국이다. 와 물 색깔 바뀐 거 보세요 여러분. 우와 맛있는 냄새 난다 벌써. 이게 지금 비린 냄새가 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안 드셔보신 분들은 너무 구수한 진국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로 올게요 우선. 와 우와 냄새 한 맛. 와 우와 좋죠. 와 지려운데요? 약간 헨젤과 그레텔에서 이제 마녀가 두국물 하고 이제 이거 가는 거는 비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또 셀카 모드로. 네. 저는 봐도 되나요? 네 봐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오호 이렇게 하는구만. 자 이렇게 해서 가시를 바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전부 다 가시입니다. 아따가 아따가 리발렛기야 펀치렛기야. 자 그럼 이렇게 위에 떠다닌 거는 새우인데 요 새우를 육수로 우려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육수 다 됐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우야 어우야 배고파요. 이거 먹으면 잘 못 자요. 라오나 동생 맞을 준비 됐니? 자 이제 이 육수를 퍼가지고 수제비를 만들 겁니다. 으아 그리고 또 뭐 들어가나요 이제? 양념 먼저 들어가. 먼저 끓여주나요 여기서? 네 할아버지 파이어를 볼 수 있겠군. 아이야. 이제 양념. 자, 이 양념도 또 비밀 레시피죠. 그죠. 세청 같은 편가요? 네. 역시 러머니? 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제 저희는 수제비도 재서 나가거든요. 1인분에 100g. 자, 수제비 200g. 많다. 2인분이니까 200g. 곰팡이 분들 오시면은 뭐 있나요? 혹시 서비스 같은 거? 음료수 드려요, 음료수. 이야, 음료수.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구독 이런 거 확인하시나요? 해야죠. 장난이 아니야. 안 합니다. 장난이에요. 그리고 최근 영상 봤다는 그 빨간 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셔서 노인 버전으로 성대모사 한번 하시면 드립니다. 들어오자마자 목이 없어요. 그럼 무료인가요? 무료? 무료 사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다 시다. 시답니다 시다. 형수님이 사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무료 드리면 질 수가 없습니다. 이따만 물어봐주세요. 와 때깔 봐라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땀이랑 이런 거. 이야 이게 정성이 없으면 이게 할 수 없습니다. 땀 한 방울 들어가요. 여러분 오지 마세요. 고기 잡아서 흘린 땀입니다. 린내 날 수 있어요. 소금 안 넣어요. 소금 안 넣고 땀 넣는. 저렇게 팔팔 끓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야채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랜니. 랜니 들어가. 어 뭐야? 무슨 호흡 놓쳤어요? 네. 숨막혔어요. 라체 들어가라. 그럼 뭐예요? 부추입니다. 아 역시 루추루추 명렬해 좋은. 롯데타 라오나 동생 맞을 준비 됐니? 엄마 아빠는 준비 안 됐어. 너 하나로 지금 충분해. 이제 버섯 여기다가 살짝. 아 늘깨 가루. 네. 자 이제 요거 바로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예. 또 뭐 사왔어? 국밥 아니야 이거 운영진.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유 뭐 시다랑 먹방 한번 해보고 있어. 시다 열심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됐는데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탕국수, 먹탕칼국수, 어죽 이런 거는 많이 먹어봤는데 수제비는 제가 또 처음입니다. 수제비도 한 데가 별로 없죠. 그래요? 네, 저희는 근데 어탕만 하니까 어탕에서 메뉴를 좀 여러 개 하는 거예요. 또 뭐 개발할 메뉴 어탕에 들어갈 또 뭐가 있어요? 어탕 냉면 막 이런 거.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비법 여름 메뉴를 생각하는 게 뭐, 맞춰봐야 돼요? 뭐야? 어탕 콩국수. 아이 그랬다. 우와 진짜로? 근데 제가 생각해놓은 비법이 있어요 지금. 아 그럼 나는 이거 비법을 모르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수제비 먼저 이렇게 딱 먹어야지. 자 뜨겁죠? 안 먹어봤어요. 먹어볼게요. 초배를 먹어. 맛있어요? 아 최고입니다. 입에 들어가자마자 맛있어요. 입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맞아요. 진짜 입에 들어가자마자 맛있는 겁니다. 아 수제비가 야들야들해서 너무 좋네요. 직접 하나하나 하신 거죠? 절대 안 하죠. 그리고 뭐 직접 한 것보다 사실 이게 맛있죠. 아 이건 화를 내세요. 어탕국수 어탕칼국수 뭐라고? 저희 시다님 숨이 안 서져요. 사장님이 보고 계실 때만 계속 어르시네요. 그러니까요. 밖에서 먹을까요? 장난이에요 장난. 사장님 잘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방금 멘트가 가장 장난 같았어요. 진짜 맛있고 너무 깔끔해요. 근데 이게 만 원이에요? 2만 원 2인분 인당 만 원? 네. 와. 밥도 그냥 드리죠. 지금 이게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과정이 되게 많잖아요. 압력소스에 하고 뼈 거르고 뭐 넣고 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건비 대비에는 사실 너무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스비가 더 나와요. 저번에 한번 여기 나갔잖아요 영상. 곰팡이 분들 좀 오셨나요?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줄 섰어요 줄 섰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줄 섰어요. 여러분들 덕에 제 어깨가 삽니다. 진짜요? 네. 근데 그때 추웠을 텐데 차에서 기다리고 계시라 그랬어요. 진짜요? 네. 와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어죽 한번 해주세요. 손은 나가도 되잖아. 안 돼. 갔다 왔어요.
부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손 나와도 되죠? 아까 안 됐는데 잘 튕기네. 와. 괜찮아요, 사장님. 깍두기 받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 다리 도 못 버렸어요. 뭐 좀 나올까 봐. 이야. 파이어 해줘야지. 아, 싫어. 아, 이거 했으면 집에 가는 3시간 내내 웃으면서 갔어. 살짝 해봐. 사장님 살짝 망설이시는 거 같은데. 네, 마이크 대줄게. 어탕국수 자랑 한번 해주세요, 사장님. 너 뭘 자꾸 하래. 내가 못하니까 시키는 거야. 어우야. 감사합니다. 야, 어죽입니다, 어죽. 먹엉, 먹엉. 두메라. 야, 맛있어요? 야, 장난 아닌데요? 이 참기름 향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 이 어죽까지 그거죠? 네. 반원인 거예요? 네. 와, 이거 너무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얼마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라고 해요. 많이 오시거든요.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진짜 어죽, 어탕 이런 거 안 드셔보신 20대 분들 있죠? 저 20대 때 안 먹어가지고 너무 후회해요. 꼭 와서 친구들이랑 드셔보세요. 술주하신 분들도 이거 먹으면서 반주하고 하면은 막걸리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참기름 넣으니까 더 맛있다. 응. 저번에 안 넣었잖아요. 그때 왜 안 넣으셨어요? 사장님이 이번에 넣었어요. 이제는 넣어서 나가나 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누치 진짜 많이 잡아가지고 이 어부님이 와서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뭐 들르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연천 쪽에 올릴 있으시면은 한탄강 청년어부라고 내비에 치시면 나옵니다. 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은 진짜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입맛에는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도 밀키트 밀키트는 이제 여기는 여기는 이제 어탕만 하지만 밀키트는 이제 매운탕도 다 해요. 쪼가리, 잡고기, 뭐 여러 가지 어종이 있는데 이제 어탕은 이제 수제비도 있어요. 어탕에도 수제비도 있고 칼국수, 국수 이렇게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어부님이랑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허터 황이요. 기 안 꼈어요? 꼈어요. 죄송합니다.